아 이번은 가일. 자 그래도 바이슨도 봤고 캔도 봤죠. 이번에 이제 가일. 어 너 이거 왜 갔냐? 자 자 이 경기 어 이 경기도 이렇게 떼요. 자, 두 번째 주캐릭전 경기는 자자 바로 또 써주십시오. 요판 끝날 때까지만 받을게요. 너무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아우 나이스. 요거 장기 F판 좀 넘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F 한번 골라가지고 장기 F판을 한번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드래곤님 수고하세요. 깎이볼님 3번은 이기겠지. 어서오시고요 깎이볼님.
어우 이거 뭐야 이게. 아이 굿샷 나이스. 어우 장풍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기가 쉽지가 않네요. 심한 되게 심한데 갑자기. 어우 뭐야 왜. 어우 여기 심합니다. 심해 안 보여 잘.
이거. 아. 아, 여자기가 하나도 안 돼. 아, 힘들어, 힘들어. 일단 철장 없는 데서 싸워야 돼요. 아, 이게 들어가네. 일부러 안전하게 중발을 내밀었는데 떨어지는 타이밍. 아쉽대요. 아쉬워요. 자, 5대2. 좋아요. 무슨 당구장 다이 상태 파악하고 경기하는 거 마냥 해야 하니? 아, 아, 아유, 역작기가. 아, 역작기가 진짜 아예 안 된다. 아예 안 되네요, 역작기가. 넘어지면 진짜 큰일 나네, 이거. 선포가 안 보여. 마지막 선풍각은 조금 예상했어요.
심해. 지금 첫 번째 경기 때보다 렉이 되게 심해졌어요. 장풍이 안 보여. 선풍 각도 너무 나중에 보여. 맞고 나서 보여. 오 미스. 아 선풍왕 나이스. 자 12점 내기에요. 12점 내기. 아 여차기가 너무 안돼. 와 순간이동 진짜. 아 왜 이러지? 콤보를 지금 할 수가 없어. 지금 보고 대응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 나이스 승용. 어 나이스 굿샷. 자 타이밍 굉장히 잘 읽었죠.
자, 12점 내기예요. 멀리서 걸어가지고 던지는데 반응하기 힘들다. 와, 이거 우와. 와, 이거 안 맞았고 상당. 오, 나이스. 야, 승용권 저격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요. 중발을 이거 승용으로 저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어, 되게 매섭습니다. 이게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와, 약손. 아, 넣기 전에 잡히냐. 늦었다. 방금 접근 좀 많이 늦었죠. 어, 첫 번째 이벤트 맞추셨나요? 맞추신 분 계시나요? 이따가 우리 헐크가 좀 집계를 할 겁니다. 나이스. 아, 혼자 때렸어야 되는데 같이 맞았네. 어, 이게 반응이 되게 안 돼. 이게 보여. 와, 렉 너무 심한데 이거. 어우, 심한데요. 이게 보고서 하는 이 캐릭인지라 상대방 움직임을 지금 정확하게 보고 해야 되는데, 어우,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일크님도 엄청 이런 거에 좀 시달릴 것 같아. 똑같이. 와, 나이스요. 요번에 의도적으로 좀 미리 뛴 줄 알았는데 실수였었나봐요. 그래서 일부러 대응 안 했는데, 어, 이젠 좀 역잡기가 되네요. 이젠 좀 되네. 처음에는 역잡기가, 와, 너무 안 되는데.
그렇지. 장풍 쏘고 나서 선풍각이 나오면 재빨리 또 축전해가지고 반달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코인. 야, 콤보라고 해봐야 이 3단치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아, 이번에 충전 미스. 와, 이건 또 안 잡히고. 아, 이번엔 역잡기 됐다. 나이스. 좋아요. 중발 누르면 왠지 또 승용 맞을까봐 가만히 있었어요. 와. 지금 나 착지된지도 몰랐어. 이거 안보였단 말이야. 근데 승룡이 나오네. 착지가 된건지도 안보여. 이런 상황 라오인하고 너무 많이 겪어봤죠. 그렇지. 마지막 슬로 걸렸을 때 그때 장풍 쏘는 거는 여기서도 때릴 수는 있죠. 딱 마지막에 슬로 걸리면서 또 장풍 쏘는 거는 보고서. 됐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자, 이크님.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스코어 맞추신 분들 계시나요? 우리 디벨로퍼님의 미션 검은캔 스코어 맞추기 메가커피 증정 요거 맞히신 분들 계시나요? 잠깐 내려놓고 우리 또 제이크 썽님의 미션 승리시